예, 제가 말이죠. 그 오래간만에 우리 영사이자 우리 부천의 모든 행사를 사이를 봤던 우리 탤런트 우리 유인석 친구를 만나서 오늘 통닭에다가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한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오래간만입니다. 예. 한잔 먹어요. 예. 자, 지금 요즘에 어떻게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황이 어딨어요? 요즘 네. 코로나가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다 죽게 만들었는데 일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1단계로 떨어지면서 비대면 공연도 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조금 괜찮아 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 통해서 좀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교 살아. 자, 그래도 부천하면 유인석, 행사하면 유인석으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부천시가 그래도 문화특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는 뭐 친구가 더 잘 알겠지만 그 부천이 뭐가 이렇게 좀 아쉬워요 지금? 아쉬운 게 부천에 뭐가 아쉬워? 네, 뭐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지금 그렇죠. 없다는 게 좀 그리워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래서 뭐 예술인 아파트를 짓네 뭐 좋아하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보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정말 문화예술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 하는 게 뭐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쁜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지금 안 된다는 게 가슴 아픈 아니 뭐 작년에 이 저 돼지열병 때문에 막 행사가 다 그러더니 올해는 코로나 이게 지금 몇 개월째야 환장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예. 죽을 맛이죠. 그래도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제 기자니까 문화 예술인들한테 5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나왔더라고. 예총에서. 예총이야? 예총에 우리 저 오은영 회장님이 아주 또 좋은 활약을 하셔가지고 아 그걸 등록 신청하라고 했던데? 그거는 월요일날부터래요. 월요일부터? 알긴 아시는군요. 월요일에. 아 그렇구나. 1차로 신청을 해야 먼저 나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데 근데 50만원도 큰 돈입니다 이거. 아, 큰 돈이죠. 이것도 예술인을 위해서 나오는 그렇죠. 아마 부천이 최초 최초예요. 네. 이거 저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저 부천 그 예술인으로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났는데 너무 진짜 아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요. 오은영 네? 그 네. 부천 예총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화이팅. 아, 네. 자 오은영 회장님 저도 저 영화 배우입니다. 유인석이만 탤런트가 아니에요. 저도 해당상이 됩니다. 언론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천예총 발전을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기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유인석 친구하고 진짜 맥주 한 잔에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돈은 내가 냅니다. 유인석이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예, 돈이 없어요. 같이 내고 저 같이 먹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연예인 권득현 이상이 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파이팅. 부천대청 파이팅. 부천의 예술인들이여 용기 잃지 말고 정진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파이팅.